오늘 오랜만에 책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너였구나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잊혀졌던 친구나 기억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식식해요에 나온 것처럼 뭐 누군가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느낀 거에 대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딱 그 이 너였구나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던 게 있던 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살던 골목 맞은편에 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사 당일 막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이사하고 나면은 부족한 물건들이 늘 있잖아요. 장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철물점에 뭐 사러 가려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가기 위해 늘 건너던 횡단보도 앞에 딱 섰는데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골목에서 놀던 친구가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었거든요. 근데 딱 그 횡단보도에 서는 순간 그 친구가 확 떠오른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내다가 그 친구가 딱 떠올라서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사실은 다 기억 안 나요. 이제 그냥 친했던 뭐 하고 놀았는지도 이젠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때 같은 골목에 살면서 어울렸던 친구인데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으니까 그 사고 소식을 들은 건 저녁이었던 거예요. 이제 낮에 사고가 났는데 이제 저녁에 친구 누가 사고가 났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갔거든요. 뛰어나가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갔는데 사고 나고 뭐 몇 시간이 지난 후니까 그 사고 뭐 친구가 거기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피 흘린 사고 때문에 흘린 핏자국이 그 횡단보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의 뇌리에 남은 거야 기억에.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사한 날 딱 횡단보도에 섰다가 철무점에 그 친구 아직 이름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난 케이스가 여러 몇 번 더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 떠난 친구도 있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얼마 전에 요번에 나온 신간 중에 작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픽 노블이거든요.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호주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가 그 책을 2014년도에 마지막 세 장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 근데 그 책 자체가 우울에 관한 책이에요.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소외당하고 1등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막 낮아지고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에 이제 잠식당하는 얼마 전에 왜 그 유명 아이돌이 죽으면서 쓴 유서에도 우울이 나를 집어삼켰다 이런 얘기가 우울증에 되게 전형적인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로도 잠식당하는 어떤 하나의 감정이 이제 쭉 되는데 그림이 굉장히 우울에 내가 잠식당하는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몸이 쪼개져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는. 그래서 그림이 그 친구들이 석고상처럼 그려져 있어. 그리고 머리가 되게 크고 되게 과장되어 있고. 근데 마지막 그 세 장을 남겨놓고 자살을 해서 가족들을, 그 왜냐면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상태인지 몰랐다는 거야. 엄청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쇼텐이 막 그 어쨌든 호주 내에서 지금 굉장히 젊고 되게 핫한 그런 작가다. 이러면서 막 언급도 되게 많이 해주고 이 책이 들어가 할 때도 실제로 쇼텐이 우울증을 겪었잖아. 그래서 그 빨간 나무가 그 우울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약간 먼저 그렇게 가는 친구들을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뭔가 주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점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로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편에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쇼텐의 지도하에 그 같이 그림을 쭉 그려왔던 자매 지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연이어서 이제 그린 것 같고 그래서 장면의 그 마지막의 결론이 이 작가가 의도한 바라기보다 뭔가 이 친구를 보내면서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을 애도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세 장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인터뷰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너였구나 저 책을 보면서 사실 옛날 기억이 좀 떠오른 게 뭐냐면 좀 이거는 다른 기억인데 내가 20대 말쯤에 막 어떤 친구랑 막 얘기를 하면서 같은 동네 살았던 친구라고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해 준 거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오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산동네에서 막 살던 기억들 같이 놀았던 기억들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동네에 대한 향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신나게 지내서 야 내가 어느 날은 정말 옛날에
고향처럼 이 동네가 너무 그리워서 꿈을 꿨다. 우물 이렇게 막 산에서 놀다가 우물 곁에 약간 머리를 딴 그 아마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 언니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있었고 남자아이 어린아이 있었고 여자아이 내 또래 여자아이랑 같이 우물가에서 발을 씻고 내려왔던 꿈을 꿨다. 오죽하면 내가 그런 걸 꿈을 꾸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나야. 그 머리 딴 언니가 우리 언니고 나의 남동생이잖아. 우리 그때 같이 놀다가 내려와서 발 씻었잖아. 나는 그 꿈을 꿨다라고 기억을 한 거야. 우리 기억력 안 좋은 사람 너였구나. 그러니까 너였구나. 딱 맞네, 딱 맞네.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지배적으로 딱 떠올라가지고 죽었다기보다 그 친구를 난 지금도 이제 성인이 된 얼굴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기억은 안 나.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게 충격적인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친한 친구가 중학교 때 그런 애들한테 맞은 거야. 그 날라리 같은 날라리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때리는데 나는 되게 친한 친구인데 나는 싸움 못하고 쭈구리니까. 아, 그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완전 옆은 아니고 같이 가다가 맞은 건 아니고 이렇게 저기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딱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내 친구가 맞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주면이로 남아 있었던 거지. 거기 가면 나 맞을 것 같으니까 나도 같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 인생에 완전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그 친구는 아직도 되게 친한 친구라 그 맞은 친구는 아직도 자주 같이 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오랫동안 안 하다가 작년인가 내가 그 얘기를 꺼낸 거야. 한번 내가 그때 그 못 도와줘서 되게 충격. 근데 그 친구 그 맞은 기억을 아예 못하더라고. 상습적으로 맞았구나. 아니 그래도 내가 너무 충격해서 기억에서 지웠나? 막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어. 네, 너무 충격해서 지웠나? 막 그러면서 나는 그때 못 도와줘서 너무 미안했다고 그랬는데 그 아비규환의 그런 남자들은 그 약육강 서열 그런 게 진짜 있나 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될 때 그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난대. 저는 기억 잘 안 나는 저는 아예 몰랐으니까 범생이었으니까 몰랐는데 고1 때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학군이 다른데 그때 우리 학군에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건노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애들이 그 해에만 딱 정말 절반 3, 4반 정도 잘려가지고 다른 고등학교로 간 거죠. 그랬더니 왜 주변 비슷한 세력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세력권에서 오니까 엄청난 분란이었대 그때. 그래가지고 이 중학교 출신 에이스와 저 중학교 출신 에이스랑 싸움이 막 시작되고 막 그 세력 다툼이 막 그걸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누구랑 싸웠잖아. 만화 같네요, 만화. 응.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이 이루어진. 나는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원정도 가고 공부만 해가지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생감자님처럼 그런데 별로 이렇게 눈 돌리지 않고 거기에 섞이지 않으면 그런 애들의 어떤 타겟이나 이런 게 안 될 텐데 내 동생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남동생이니까 엄청 맞았대. 왜냐면 체구가 작고 애가 좀 사회성이 있어서 깔랑깔랑 하면서 다녔나 봐. 그러니까 좀 힘 있는 애들이 뭐 말 들으면은 이뻐하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이제 막 이렇게 했나 보지. 근데 내 동생은 아마 처음에 그런 걸 몰랐을 거야. 근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몰랐지 그거를. 엄마랑 누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과외를 해줬던 형한테 연대 다니던 동기였어. 형한테 얘기했구나. 형한테 얘기한 거야. 형이니까. 사실은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나중에 그 친구가 동창회에서 대학교 때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네 동생이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 문제 하나 못 맞출 때마다 푸샵. 그래서 푸샵 시키고 내 동생 방에서 그것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내 동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는 선빵이다. 일단 그 애가 괴롭힐 것 같으면 선빵을 날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걔한테 계속 주입교육을 한 거야. 그래서 내 동생이 어느 날 그 말대로 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던 애가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넘어진 거지. 왜 이렇게 만화 같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동생이 그때서부터 그 서열 싸움에 이제 들어가서 계속 토너먼트를 했던 거야. 멋지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애가 거의 그런 그 짱까지는 아니어도 그 그룹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나는 우리는 정말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불려간 거야. 도대체 왜 싸움이 난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내 동생이 세븐일레븐에 들어갔대. 그래서 라면을 애들이랑 삼삼오오 시켜서 먹는데 옆에 애가 소위 속된 말로 야리더래. 그래서 내가 쳐다본 거지. 야려? 왜? 왜 너가 뭘 어떻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걔가 야렸어. 그러고선 같이 터널 있는 데로 갔대. 고수부지 들어가는 터널. 오케이.
그걸 왜 갔는데? 난 도무지 이게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쳐다보는 걸 갖다 야린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자기네들만의 그런 게 있나요? 어, 그 무리와 그 무리 간에 너 한번 붙자라고 하는 뭔가 그 신호가 있나 봐. 그러니까 생각님처럼 저렇게 아무 동떨어진 세계에 살면 쳐다봐도 뭐래 이러면서 그냥 그 신호를 못 알아들었을 텐데 얘들끼리는 그 신호를 알아들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 동생이 그 선빵을 너무 세게 날려가지고 어머. 애가 이빨이 부러졌던가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불려간 적 있어. 완전 사고인데요. 자. 그래도 고등학교 때쯤 되면 장인애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싸우는 애들끼리 주로 싸우고 이제 물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약한 애들 때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막 중학교 때는 혼돈의 혼돈의 시기야. 주로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어서 막 이렇게 넘나드는 거지. 막 싸우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용하고 얌전하는데 그 성격이 지랄 맞은 애들이 있어. 건들면 그런 애들은 날라리 같은 애들도 모르고 건드렸다가 빨리 막 같이 내가 맞아도 나도 한 대는 때리겠다고 지랄을 하면 그런 애들은 또 안 건드려. 그래. 근데 그 막으면서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되게 요즘 애들은 막 이상해 막 왕따 뭐 우리 때는 없었는데 아유. 나는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어이없는 게 우리 때 다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런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맞아. 다 있었는데 와 어떻게 자기는 저렇게 아름답게 기억할까? 때렸던 사람인가? 전 얼마 전에 우리 엄마 말을 들었거든. 엄마가 동창회 나가도 안 나가더라고. 그 동창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부터 꼬봉 한 여자애가 있었대. 애들이 꼬봉으로 부리는 거예요. 아. 자기가 이제 여왕처럼. 아 여왕벌처럼 하는? 그러니까 걔가 나오면 너무 싫은 거야 동창들이. 근데 걔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후로 확 없어졌어요 동창회가. 근데 그 꼬봉 네 명이랑 그 한 명은 아직도 다섯 명이서 한다는 거야. 아. 야 걔네는 80이 되도록 아직도 꼬봉을 산다. 그 역학관계가 변하질 않는 거야. 어 이게 안 나오더라고. 너였구나 꼬봉. 아 씁쓸하네. 아이 뭐라 그럴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 신랑도 중학교 때 아마 애들하고 싸움이 나면서 이빨이 앞니가 부러져가지고 앞니 하나가 가짜 이빨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뒤로는 안 맞았어? 뭐 그 뒤로는 안 엮였어? 남자애들끼리 서열 싸움 대단하던데 했더니 나는 아예 성적을 상위권으로 올려버려서 걔들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게 공부 잘했는데 안 건드려.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되게 슬펐어.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보통 가난하고 그러니까 집에 집안 사정 좀 어렵고 공부 못하고 힘없는 애들을 맞아요. 그 나쁜 애들이 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살던 구역도 그렇고 내가 어울렸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열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초등학교 때 놀던 친구들이 나중에 중학교로 가면 이제 두 가지 분류가 되는 거야. 날라리가 되거나 아니면 괴롭힘 당하는 케이스가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저는 약간 공부를 되게 잘한 편이라 중간에서 공부를 잘한 케이스든 선생님 그 눈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안 괴롭혀요. 근데 같이 노는 애들 중에 이제 날라리 된 애들도 있고 같이 노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애들이 가서 때리는 근데 그러면 난 도와주지도 또 어렵거든요. 선생님한테 가서 꼰지르면 남자들 사이에서는 또 그걸 꼰지르는 거는 되게 무슨 안 좋은 행위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꼰지르면 또 꼰지렀다고 더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어린 친구들도 진짜 잔인한 거야. 잔인하구나라는 생각. 근데 커서 가끔 막 아, 우리 어릴 때는 왕따 같은 거 없었는데 그런 얘기 들 때마다 막 있었어. 막 화가 막 아, 너 안 괴롭힘 당해봤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어릴 때는 같이 놀던 골목 친구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형들이 안 좋은 케이스면 대부분 같이 따라서 안 좋은 길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는 엄청 친했던 애인데 중학교 때는 눈을 못 마주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때릴지도 모르고 내가 쟤네들이 타겟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되니까. 남자애들은 왜 그래요? 왜 꼭 남을 괴롭혀야 돼?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여자애들도. 여자애들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왕따시키고 그러잖아. 그냥 뭐 조용히 왕따만 시킬 뿐이지 뭐 이렇게 갖다 그게 때리거나. 그게 차라리 정신적인 게 더 힘들어. 아니야.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단순한 애들이어서 쟤들이 나랑 안 놀아주네? 그럼 뭐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명쾌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집단에 자꾸 코를 보내고 그 집단에선 계속 애를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괴롭히고 혹은 왕따시키고 그게 갈등관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쪽지를 보냈는데 제가 쪽지를 안 받았다는 등 뭐 등등등등등 떠오르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우리 딸도 유치원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너 쟤하고 놀지 마. 우리 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우리랑 놀 수 없어. 그리고 진짜 이러면서. 일부러 보란 듯이 그러니까 셋이 친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둘이서 쏙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애를 갖다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근데 일부러 보라는 듯이 쏙닥거리는데 막 귓속말을 하면서 그쪽으로 왕따된 쪽으로 시선을 막 두면서 귓속말로 막 쏙닥쏙닥쏙닥쏙닥 막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정신적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스 주는 거야.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100% 계획이겠죠. 완전히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따로 꼭 있어. 그것도 슬퍼.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맞는 것도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다. 부모님이 그러시려나? 몰라요. 또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애들하고 안 친해지는 게 좋지 뭐. 때리는 애들도 그냥. 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나는 단정 짓고 싶지 않아. 어렸을 때 어쨌든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했는데 커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좀 반성을 해서 그랬으면 뭐. 좋겠네. 그렇게 되면 왜 무죄 추정의 원칙 있잖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좀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어렸을 때 못 모르고 하는 애들을 이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제어하지 못하는 선생님이나 또 어른들이나 그 부모님이나 난 그 부분을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관찰이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뭐 힘이 제일 세 뭐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게 만약에 애가 너무 그렇게 돋보이면 좀 걱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전에 철철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부모님이 좀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케이스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거를 그냥 용인해 버리는 순간 애들은 그걸 계속 부모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집에서는 안 그러긴 그치. 안 그러는 데다가 그리고 그게 누구나에게 다 있는 그런 행동이면은 이제 근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랬던 애들만 꼭 항상 계속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이 애가 청소년기 되면은 부모가 모를 수는 있는데 되게 어릴 때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완전 티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걔가 하는 행동이.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제어하거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교육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보통 그런 부모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미술 수업 같은 거 했을 때 산만한 게 너무 도를 넘어 완전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잠시도 지금 미술 수업을 보낼 애가 아니라 뭐 체육 수업을 보내든지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하시던 분이 학원에서 안 받아준 대를 정서장애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안 받으는군요. 본인이 그러셨나요? 본인이 그랬습니다. 진짜? 근데, 아 진짜? 예, 안 앉아 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안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애를 공부를 가리키거나 미술을 가리킬 게 아니라 체육 가르쳐야 돼요. 체육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거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들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아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 자기가 애가 그 상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학원이 문제인 거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저희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던데 맨날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야 왜?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니 근데 욕은 먹긴 했겠지. 그 애도 아마 욕을 먹긴 했겠지.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지? 그러게. 집중. 이 그림은 진짜 엉덩이 붙이고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잘하니까 그게 조금 개선이 되더라고요. 교육의 힘이야. 그 교육의 힘인가? 그러니까 잘한다 인정해주는 아니요 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잘한다가 키가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지. 네, 좀 어른이 성장. 그 어렸을 때 뭐 안 앉아 있고. 그게 막 혼나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우라가 그쵸, 쌓여서 거의 그림으로 매의 힘이에요, 그림으로 네. 이제 분출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매의 힘. 돌아다니면 맞는다. 딱 그거 이렇게 인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 학원을 보내거나 막 이런 경우 잘 없었잖아요. 아니 나만 안 갔나? 전 학원 많이 가고 우리 때 학원 안 다녔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일이 잘 없어. 심지어는 전두환 때는 가해 금지여가지고. 전두환이라고요? 어렸을 때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 다녔는데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엘리트 코스. 엘리트는 무슨? 그냥 저희 때는 그런 게 그냥 기본. 아, 뭐 나이 차이 거의 안 나는데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 친구들 다 학원 다니고 그랬거든요. 아, 있잖아. 동네가 동네 내가 차이야? 봤을 때 2층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 우리 때 많이 이동을 안 했잖아. 지금도 많이 이동하는 그렇죠, 건 없지만 원래 이동을 안 하면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해. 맞아.
그 세계가 다른 세계랑 별다를 게 없고 조금 뭐 저쪽 동네는 어렵게 산대라고 하는데 그 어렵게 사는 게 내가 살 때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거 그건 죄가 아니야. 왜냐면 뭐 인식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 우리 철철이 님도 본인이 가졌던 그 세계가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네. 멋지다. 나도 그 대부분에 속해가고 싶다. 근데 나도 그거를 나도 꽤 우리 엄마의 노력에 의해서 잘 사는 애들이 사는 동네에서 학교를 무리하게 다니다가 대학을 갔을 때 깜짝 놀랐어. 정말 다양한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적응이 안 됐다니까. 한 학기 정도를 애들하고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쟤도 이상한 애들 아니야? 막. 저는 일러스트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그랬어? 아, 진짜? 미대였잖습니까? 애들이 다 부자죠? 아, 미대, 아, 그래요? 네, 과마 다른 것 같아. 과마다 다른가? 저는 공예과였기 때문에 애들이 다 이렇게 티는 안 냈지만 다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네, 부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했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릴 때 친구, 주변 친구들, 주변 환경에선 전혀 볼 수 없는 직업군의 맞아요. 부모를 가진 애들. 저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갔더니 얘가 생일이라고 파티를 한대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전과 애를 다 불렀어. 그리고 요리사 아저씨도 막 마당에서. 저건 급이 다른데?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미안, 너무 미안한 게 빈손이었거든. 난 그냥 갔어, 그냥 오라 그래서. 근데 생일 파티였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생일 파티 안 해본 나 같은 사람. 나도. 어머나. 근데 우리 남편도 집에서 생일 파티를 안 해봐가지고 나랑 결혼한 다음에 생일상을 뭐 이렇게 차리고 집안 식구들끼리 한다 그러면 어색하죠. 지금도 어색해해. 네, 나도 저도 그래요. 우리 집은 지금도 때 되면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막 또 엄청 서운하고 생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막 엄청 일정 짜거든. 예, 지나면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예.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질 않아가지고 그냥 해야 되면 해야 되는가 보다 하지만 그거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했어. 결혼하고 와이프가 뭐 막 미혹해주고 뭐 케이크 사오고 이러면 지금도 어색해요. 지금은 이제 안 사오는데 이제 왜 안 사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 지금 이제 딸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처음에 생일 때 와이프가 미역국 해줬는데 제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도 받았는데 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먼저 나온 거야. 안 해주면 하네. 네, 그러니까 욕 먹었어. 욕 엄청. 나는 실수를 결혼할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결혼하고 아니, 근데 발언의 실수. 그게 이제 자기 와이프의 입장에 대변하자면 그 친구도 알아가는 거야. 왜냐면 나도 그런 게 되게 서운하고 이게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번거로워하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익숙하지 않은 거를 자꾸 내가 또 강요하게 되는 셈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이프도 그런 걸 통해서 되게 좀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런 삶의 형태도 있구나라는 거를 자꾸 받아들이게 돼. 안 하니까 좋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안 챙겨도 좋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전미화 작가가 우리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렇죠, 미영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 가정부 일을 해주셨던 분도 있고 받았던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이제 미영이에서 옛날에 우리 여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많지 않잖아. 어렸을 때. 그러니 하물며 그런 5, 60년대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뭔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조를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가사 도우미나 이런 쪽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나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여의도에 사는데 여의도 아파트가 엄청 낡았거든. 거의 뭐 한 40년 넘었잖아. 정말 아주 허름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진짜 하나도 안 고친 아파트야. 내부를. 근데 방이 우와 실평수가 되게 넓은 거야. 와 넓다 하는데 부엌에 조그만 방이 있죠. 그렇죠. 조그만 옆에 방이 있어요. 옆에 정말 한 사람 누울 만한 방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방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보니까 식모방.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있었던 거야. 정말 오래된 아파트네요 그거. 진짜로. 초원 아파트? 60, 70년대 지역. 저도 얼마 전에 기사에서 건축을 보면 뭐 그때가 보인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는 식모방을 만들었었다라는 그 딱 부엌 싱크대 쪽에서 바라보는 그 방. 예. 예.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오래된 집도 아닌데 딱 부엌 옆에 있어 방이.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제 작업방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스개로 야 딱 식모방인데 집에서 내가 밥도 주로 하는데 아이고, 이런.
근데 이제 미영이를 보면서 저 당시에 단순히 뭐 중학교를 졸업하고 막 서울로 상경해서 뭐 공장 다니고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도 애들이 저런 노동에 노출돼서 나갔다는 거야. 남의 집 식모살이. 식모는 주로 어린애들이 어린 사람들이 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을 뭐 엄마 막 일하시고 하니까 거주하시면서 도와주셨던 분들은 못해도 19살 이상이었던 것 같아. 저는 이걸 그냥 가족이 많은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아이가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 안 보내주잖아. 아. 한 아이는 학교 똑같은 동갑내가 그치. 학교를 다니는데 아, 얘는 그래요? 학교를 안 다녀. 네. 아, 그런 얘기가 있었나? 어. 여기 얘는 학교로 가고 있고. 그러고서 한글을 못 쓰는 게 내가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아, 하잖아. 그러네. 이 전미화 작가가 이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시대를 어릴 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정도로 옛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부모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듣거나 아, 이렇게 돼. 왜냐하면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 노래를 왜 알고 있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 있는 노래인데 그러면 그 우리 어머니가 주로 부르던 노래인데라고 얘기를 간혹 해요. 근데 자기 나는 그 노래를 왜 알고 있지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막 열심히 들었었던 건 아닐 테고 어릴 때 이제 집안에서나 뭐 환경적으로 들었겠지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을 어릴 때 많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이제 체내화해서 이제 만들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직접 누구 시키고 이러진 않더라도. 나는 세 자매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거든. 세 자매. 그 우리 집에 오시던 첫째 그 집안의 언니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처음 오셨어. 조금 다니시다가 자기 여동생을 우리 집에다 아이고. 보내놓은 거야. 근데 그 여동생 분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될 때까지 다니셨어. 그리고 시집을 갔어, 우리 집에서 있다가. 그리고선 그 밑에 동생을 다시 아. 보낸 거야. 그래서 그 동생 분이 우리 집에 내가 와서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있다 그 집, 그분도 시집 가셨어. 시집 가시면서 이제 이 일을 이제 그만뒀는데, 다시 그 둘째 언니가 자기 자녀들한테 뭐 약간 학비 학원비라도 되겠다 용돈 벌이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다시 우리 집에 이제 그때는 거주하지 않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도와주셨어. 내가 결혼할 때까지. 와. 일을 잘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세 자매에 의해서 길러진 거야. 그러네요. 유모처럼 옛날. 그러네. 이모님이네. 이모 언니라고 그랬어 계속. 언니 계속 언니. 어렸을 때도 언니. 이모라고도 안 했어. 언니라고 그랬어. 특히 둘째 언니가 그 막내 언니는 좀 무뚝뚝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 둘째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막 이랬어. 그래서 친정엄마처럼 다시 우리 집에 오케이 뭐 고등학교 때 오실 때도 아 내가 친정엄마 집에 와보지 뭐 내가 언제 뭐 어디로 와 뭐 이러면서 약간 친정처럼 생각했어. 되게 신기한 생소한 관계네요. 선생님 그렇게 연세가 많으세요? 갑자기 왜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아니구나. 아니 근데 그건 철철이님이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자기의 어떤 배경에서 그게 모든 게 지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자기 때에도 똑같이 막 일어나던 일이었을 거야. 그렇긴 하죠. 만나다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생일 파티 집에서 저기 아니 봐봐 내가 그렇게 자라날 때가 그 80년대 그 근처거든. 네. 자기 어렸을 때야 거기가 네. 그때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걸 못 봤을 뿐이지 그 주변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까. 지인하고 예전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 막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급식 얘기를 하길래 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좋은 데 다녔구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식 먹는 거 아니었어? 맞아. 우리는 급식이 거의 없었지. 네, 그거는 이제 사립이어야만 급식이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좋은 학교 나왔구나 그랬는데 그분은 다 급식 먹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던 거야.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중산층이 아닌데 중산층처럼 누리고 살고 그 격차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어딜 가나 그 짜장면 얻어먹기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맞아 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요즘 이제 요즘 애들이 크면 나중에 그러겠지 뭐 꽃등심 먹기 힘들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나 꽃등심 못 먹어봤잖아.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는 맨날 돼지갈비였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해외여행 이런 걸로 차이 난다거나. 아 해외여행은 맞아. 아. 차이 많이 나. 그래. 온 가족이 가기에는 좀.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에 애들 그 방학 되고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애들은 막 어떤 애들은 다 여행 갔다 왔는데. 맞아.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자기는 계속 못 가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수학여행 이런 거. 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꽃보다 남자야? 아니요. 우리 어릴 때도 이미 그 이미 그때도 일본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놀랬잖아. 그러니까 그 유럽을 가는 애들이 다 같이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유럽 예 유럽 파트가 있고 어, 맞아요.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 어, 동남아 파트가 있고 맞아 맞아 맞아. 국내 여행 파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간대요. 진짜 아 위화감 들어. 우리 때는 그냥 제일 최하의 그 맞춰서 예 갔는데. 아니 그리고 해외 여행 자체도 그 갈 수가 없었잖아 거의. 우리 자유화가 없었잖아. 예. 여행 자유화가 없었어. 눈이 막 흔들리고 있어.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아니 같은 세대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철철이님은 보니까 뭐 외국에서도 살다 오시고 그치. 그러셔서 그런 관계를 모르는데 87년인가 88년에 여행 자유화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이후 아니에요? 여행 자유화가 왜냐면 그때 그 88년도에 올림픽 하면서 그 여행 자유화가 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이제 해외여행이 뭐 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어. 됐습니다. 그 뉴스가 기억나거든요. 그 내가 91년도에 배낭여행 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 그 대학생들은 배낭여행은 무슨 갈 수가 없지. 어. 여권도 안 나오죠. 그렇지. 여권이 안 나왔어. 그리고 그거 나가려면은 소양 교육 같은 걸 받았다고 해요. 아, 받았던 건가? 그러니까 기억이 안 가서 난다. 아니요. 한국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니요,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북한 사람 조심하라고. 아, 네. 아 정신교육 그, 이런 네, 거? 그런 거. 방공교육 같은 걸 갖다 아. 한 달 이상 받고 나갔대요. 와, 찾아보니까 89년에 전면 자유화가 됐네. 아, 그래? 88년도도 아니고? 네, 89년 거기니까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지금 엄청 뭐 우린 원래 되게 잘났어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통제 사회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야. 어려서 그러니까 경제, 기억이 안 날 뿐. 경제도 격변한 세대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해외 여행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신혼여행 간 거 보면 막 설악산, 부곡 하와이. 어, 뭐 그런데 부곡 하와이 얼마 전에 이제 없어진다고 그랬어. 없어진대. 근데 일부러 그림책을 기획을 할 때 예를 들면 7080을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응, 그때 당시에 옛날 이야기처럼 문화에 대한 걸 보여주려고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애들 놀이 같은 거 하나씩 잡아서 하나의 소재로 이야기 그림책 해가지고 시리즈로 내는데 이 나는 전미화 작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7080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거 내세우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7080을 막 자꾸 저는 그래요.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 아. 책을 7080 그렇게 한 책을 저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른들이 봐야 될 책이고 뭐 아이들한테 그거 왜 내 어릴 때 얘기 내가 딸한테 나도 해주긴 하지만 굳이 그림책으로 아빠는 어릴 때 반주를 기어 입었단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걸 굳이 책으로까지는 보여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는 책들은 이제 50년대, 60년대생들 문학자들이 이렇게 쓴 책이라서 뭔가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맞아.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배경으로 한 그런 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80년대생들이 읽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예, 어머니 부재에다가 아버지 막 상위군인에다가 동생 업고 키우고 막 뭐 밥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을 갖다 늘어놓는데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진짜 보는 내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밥, 우리 때도 밥 굽는 애 있었는데. 아, 밥 굽는 애는 있어도 막 쓰레기통 뒤져갖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네. 묘사를 해놓고 하늘에서 언제 공습이 네. 올지도 모른 이런 걸 갖다 묘사를 해놓을 때. 근데 그런 와. 책 읽으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공감이 되고 어. 좋은. 진짜요? 네, 성숙지 책 같은 거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옛날 책. 어. 이 사람이 이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략 쓰지?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 나는 좀 공감이 되고 좋아. 내가... 초등학교 때 읽는데도요? 아 초등학교 때는 예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읽으면 그냥 어, 이제 뭐 아, 역사 자료겠거니 하고 보는데 나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당시에 책을 이제 뭐 철철이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그 책 읽으면 우리는 서양
문화에 대한 책이 되게 많았거든. 예, 그것도 그리고 그렇고요. 명작에 대한 그런 게 뭐 장발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읽으면은 옛날 이야기 분명히 되게 지긋지긋한 옛날 이야기인데도 옛날 이야기처럼 오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낯섦이 오잖아. 근데 우리 막 6.25 얘기 읽으면 와 너무 진짜 뭐라 그럴까 궁상이다. 지질이 궁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면도 되게 궁상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없다는 거에서부터가 일단 1차 충격이고요. 엄마 안 계시고 아빠 안 계시고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얘기들에서 막 이렇게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냥 그래요? 이제 되게 그냥 어떤 정서적으로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전쟁 직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와 좀 달랐던 거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알려주려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요새 7080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이게 너무 즐거웠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이 아날로그적인 게 너무 되게 좋았는데 너희는 모르지? 너희들은 막 이렇게 게임기만 하고 가상세계를 했는데 그게 그거보다 이게 더 즐거운데 너희들은 모르지?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 7080 책을 그러니까 필요 없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한다는 것 뿐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만약에 전미아 작가님처럼 표현이 되면 뭐 나도 이렇게 보면서 뭔가 그냥 옛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책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뜬금없는 옛날 얘기 같은 느낌? 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땐 이랬어. 예, 뭐 이 정도만. 일단 첫 번째 타이틀 붙잖아요. 엄마 아빠 어릴 적이라던가.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막 옛날에는 뭐 사실 옛날 책도 많이 안 읽었어 사실. 네. 내가 이렇게 사실 게임도 재밌기도 하고 얼마 전에 백년손님 훨씬 재밌어 게임이. 백년손님에서 할머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근데 이만기가 그 포디 이렇게 눈에 끼는 안경 같은 거 있잖아. 그 3D 가상현실 그거를 갖고 벌처 리얼리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유 처음에 뭐야? 그러더니 정말 그걸 다 깼고 그 행동을 하면서 신세계를 만났어. 완전 다들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즐거워 신기술이 좋아. 그래서 그 책을 계속 해도 될까? 아, 네. VR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네. 아마 나중에는 그림책을 VR로 읽는 시대도 오겠죠. 기술. 그림책 속으로 쏙 들어가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이 책이라는 매체의 공간감이 아직까지는 되게 좋아서. 아까 전에 왜 책이 그 우리 때는 책이 제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만 자체로도 지금 집에 몇 권 없으니까 그걸 읽고 또 읽고 그 진짜 그 반복 행위를 진짜 많이 전집으로 사주고 막 해저 3만리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책에 세계 소년 소녀 문학 전집이라는 뭐 그래, 30권에서 50권 되는 세트를 한 번 정도 던져주시고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문학적이라든지 뭐 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를 애들한테 뭐가 좋다고 보여주는 건 모르고 그냥 다들 사는 추세니까 그래가지고 세계소년 소녀 문학 전집하고 두산동화 백과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 백과사전 10권짜리 정도 이런 거 정도 두 질 정도를 보통은 최소한 사주는 이거는 그래도 애들이 다 사니까 해서 딱 그쵸. 저희 집에도 딱 그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막 찢어질 때까지 그냥 읽고 또 읽고 화장실 뭐 심심하면 읽고 할 일도 없으니까 여름에 막 찬바닥에다가 얼굴 대고 막 책 보고 그랬었어. 막 너무 덥다 막 이러면서 막 에어컨이 없으니까 집에. 그래도 저는 게임을 했는데. 그러다, 역시. 그러니까 저 다 했죠. 저도 그러니까 TV 나오면서 TV 매체로 넘어갔다가 저도 어릴 때부터 오락실 다니면서 콘솔 게임 진짜 게임. 많이 했거든요. 없는 와중에 용돈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어떻게든 갈무리 막. 돌아가면서 팩도 사고. 그렇죠. 뭐. 서로 돌려쓰고. 예, 돌려쓰고. 네, 기억에 우리 집이 한번 망했어. 망해서 정말 우리 엄마 통장에 몇만 원밖에 없었던 모양이야.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 근데 우리 엄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생일 뭐 이런 거 중요시하기잖아. 뭔가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자식들한테 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없으면 안 해줘도 될 텐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이제 컸는데 뭐가 눈치가 이상했는지 분명히 나 눈치를 못 챘거든. 너는 뭘 갖고 싶니?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은 뭘 뭐 하고 싶어? 근데 난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내 동생은 어리잖아. 근데 그때 한창 아케이드 요 조그만한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뿅뿅뿅 하는 그런 게임기가 닌텐도 말고 요즘 거고 휴대용 게임기 요만한 거 있었어요. 네.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당시에 한 뭐 2-3만 원 정도 했나 봐.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사면 지금 당장 먹거리를 못 사는데
안 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엄마는 그래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우와. 내 자식이 갖고 싶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 그거를 사서 산타 할아버지가 준 것처럼 줬어. 그게 되게 유명한 일화처럼 이렇게 내려온 우리 엄마한테는 되게 절실했던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한다. 역시 너무 사는 게 달랐어. 우리는 머리맡에 옛날 통통배라는 과자 있었거든요. 빵 있었거든요. 그거를 주신 거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로. 빵 하나씩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줬지. 근데 그게 아직도 생각나. 정말 산타가 빵을 주고 간 거야. 저는 산타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미안해. 아유. 산타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근데 산타 먹는 거야? 되게 같은 시기에 살았는데 재밌지 않아? 정말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슬퍼. 아유. 아, 근데 재밌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책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나누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철철님은 뭐 받으셨어요, 갑자기? 저 신문 해야 되겠어, 우리. 뭐 마른이 그냥... 아니야? 아니 저는 그런 거 갖고 놀지 않았습니다. 역시 뭐 게임기라던가 역시 달라. 장난감 레고 같은 거라던가. 레고. 뭐라니? 레고.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한 10살 정도 됐을 때 닌텐도 같은 게 나왔어. 이렇게 팩 꽂고 하는 게 막 나왔을 때였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받았겠지 뭐. 네. 레고도. 역시 여유 있다. 그리고 조금만 조금 더 나이 먹잖아. 그러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오던 세대라고. 아니 플레이스테이션.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플레이스테이션이 그러니까. 나와갖고 입시를 망쳤습니다. 근데 나 요새 나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어. 그 왜 운동하는 게임 있잖아 이렇게 그러게요,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위위 치고 위? 아니요 그건 옛날 거 벌써 단종됐대요. 아, 그래? 그건 예 위는 단종됐어요. 너무 단종됐구나. 뭐가 있어 요즘에? 아 뭐 닌텐도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잡고 그것도 그렇고 아, 그 예. 저기도 플레이스테이션도 그 위에 모션 그 하는 게 있어요. 모션 캡처 에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저기 이젠 VR 시대래요. 그러니까 VR 이제 끼고 해요. 예, 끼고 해요. 이제는 그거 이것도 옛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끝나고 나면 여기 한번 여기 삼성 매장에 그 체험하는 거 있던데. 아 진짜? 네 여기 그 역 앞에 그 삼성 매장. 그게 그 매장이 그런 걸 체험하는 매장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친구가 핸드폰 주로 했었는데 친구가 약속 시간 기다리다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나 봐. 야 이거 재밌다. 너도 들어가봐라. 거기 사람들 줄 서 있는 게 그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막 줄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다니까. 그걸 하려고 줄 서 있는 거. 여기 이제 보면 요 기대 공사하는데 보면 뭐 이렇게 VR 이제 게임장 같은데 생긴다고 막 엄청 크게 공사하고 있더라고 여기 앞에 보면. 근데 그럴 것 같다. 우리 때 오락실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한 블럭에 하나씩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근데 뭐. 가끔 몰 같은데 가면 그 이렇게 VR 이렇게 바깥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상황 보고 그거 보고 있으면 바보 같아. 혼자 막 이래서 집에서 몰래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 아 좀 천천히 내가 뭐 그렇게 나는 그런 막 첨단 시설을 다 내가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거든. 그게 꼰대래요. 어머 알았어. 아, 네. 꼰대야. 아, 근데 시간이 그래. 오, 네. 우리 늘 항상 시간에 쫓겨. 그러니까 수다 왕수다. 전미아 작가한테 그럼 한마디씩. 이 작품 보고 어땠는지 한마디씩 해볼까요? 다람쥐님은 작품을 보고 팬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는 안 봤었나요? 잘 안 봤어요. 네, 우리 다람쥐랑 생감전 책을 보지 않습니다. 맞아. 심오하게 본 건 처음이네요. 이분 강연했으면 꼭 봐보고 싶네요. 꼭 강연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시시케어랑 눈썹 올라간 처리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다 쭉 봤는데 그냥 저는 제가 뭐라고 하든 알아서 잘 갈 것 같은 작가분이셔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도 때려치실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그냥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은 좋은데 저는 약간 왜 이런 걸 내가 맨날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성을 자꾸 혼자 막 이 작가가 먹고 살아서 더 좋은 책을 계속 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알고 있던 분이라 여태껏 해왔던 작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쭉 작업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랬는데 아 이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몇 년 전에 나온 미영이를 보고 이 작가가 엄청나게 성장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 왜요? 뭐 할 수 있지. 엄청나게 좋은 책을 냈구나. 막 부럽고
멋있다. 그러니까. 아, 보고 또 봐도 멋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영이 같은 그런 스타일의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잘 됐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끝에 아 잘 됐네 싶은 그런 책 좀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되게 문학적인 그림책 작가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더 가면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문학과 그림책이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지점이 매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작가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는 꿈이 있다고 했거든요. 배움의 기회를 잃은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몇 년 전에 인터뷰에서 낸 적이 있는데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그 꿈을 이루기를 정말 바랄게요. 자 이제 작업하러 갑시다. 밥 먹고 가면 안 될까요? 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